안녕하세요. 2020년 1월 20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. 지난 한 주 동안의 암호화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. 2020년 1월 20일 오전 7시 기준입니다. 비트코인은 전일 장중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나 여전히 1000만원 구간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. 별다른 차익 실현 없이 돌파한 1000만원인 만큼 조정의 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6.5%로 전주 대비 1.6% 감소했습니다. 동일 기간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전일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은 지난 한 주간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. 주간 단위로 비트코인이 플러스 7.10% 상승했으며 이더리움과 리플도 각각 14%, 9% 올랐습니다. 전일 거래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 상승폭이 가장 컸던 코인 보겠습니다.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찾았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SV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. 주간 단위로 62% 급등했으며 2020년 초 대비해서는 170%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. 물론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40%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.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코인인 대시와 지캐시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각각 61%, 44% 급등했습니다. 사물인터넷 대표 코인인 월튼체인과 아이오타도 30%대 강세를 보였으며 미래 예측 베팅 플랫폼인 어거와 메이저 알트코인인 비트코인 골드, 이더리움 클래식, 스텔라, 비트코인 캐시도 25%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. 한 주간 하락폭이 컸던 코인도 보겠습니다. 실리, 유코인, ABBC코인과 같은 마이너 알트코인이 마이너스 7%에서 마이너스 18%까지 하락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마이너스 1% 이내 소폭 하락을 나타냈습니다. 비트코인이 1000만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으며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직은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전일 최저점인 970만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반등할 경우 또다시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1000만원 구간만 다시 돌파해준다면 더욱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것으로 2020년 1월 20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